자, 프로야구 선수들과 방역 지침을 어기고 호텔에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이 여성 두 명에게 동선을 누락한 혐의가 또 추가됐습니다. 한화와 키움 선수들과도 만났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그런데 이 새벽 시간 총 7명이 한 자리에 머물렀던 셈입니다. 이현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 애초 방역법 위반은 없었다던 한화와 키움 두 구단과 선수들의 해명이 역학조사 결과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. 앞서 NC 선수들과의 방역법 위반 술자리로 경찰에 고발당한 여성 두 명은 한화와 키움 선수들과의 만남에서도 위법 사항이 확인됐습니다. 이들이 전현직 선수 5명과 같은 호텔 객실에 머문 건 지난 5일 새벽 1시 30분부터 36분까지. 4일 밤 11시 36분, 여성 두 명이 먼저 입실했고 새벽 0시 54분, 은퇴 선수 A씨가 들어옵니다. 이 호텔이 숙소였던 한화 선수 두 명은 이어 새벽 1시 1분과 22분에 각각 합류합니다. 8분 뒤 새벽 1시 30분, 키움 선수 두 명이 들어오면서 모두 7명이 같은 공간에 모였습니다.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선수 두 명을 빼더라도 5명. A씨와 한화 선수 두 명이 퇴실하는 새벽 1시 36분까지 6분 동안 당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. 강남구청은 이들 5명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허위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행위에 부합하는 게뭐 과태료 부과였다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강남구청은 현장에 있던 여성 두 명을 동선 누락 혐의로 경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 이들은 이미 NC 선수들과 만난 과정에서 허위 진술 혐의로 수사 의뢰됐습니다.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.